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정태 저자님의 월가의 지혜 투자의 격언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 책은 슈퍼개미 김정환님 채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태 저자님이 금융시장에 널리 퍼져있는 속담이나 금언, 소위 월가의 그루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상식과 경계의 글귀까지 책 한 권에 다 담아낸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기획한 의도는 하루에 한 번쯤은 이 책을 읽고 시장과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격언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한 번쯤 주식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가의 지혜 투자의 격언 365일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주식시장에서는 당신이 투자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 세상살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 역시 정직합니다. 무조건 싼 주식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싼 주식보다는 비싼 주식이 내재 가치나 성장성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우량주는 이미 기관 투자가나 큰 손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주가가 높은 것입니다. 반면 싸구려 주식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도박하듯 주식에 투자하는 무지한 대중들이나 매수할 뿐입니다. 비싼 주식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성이 탁월한 독점적인 제품을 갖고 있거나 뛰어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싸구려 주식에는 이런 강점이 없습니다. 쉽게 번 돈에는 날개가 있다. 쉽게 번 돈은 금방 날아가 버린다. 주식 투자자가 진짜로 조심해야 할 시기는 손실을 봤을 때가 아니라 큰 수익을 거뒀을 때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큰 돈을 벌었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날리는 첩경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노련한 투자자일수록 잘합니다. 하지만 돈을 잃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한순간만 방심하면 애써 걷어들였던 수익이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난번 거래에서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투자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생각하라.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되었는지 묻지 말라.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하면서 성공 투자란 원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투자 역시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위원회도 자신과 찰리 멍거 이렇게 단 둘이서 운영했고 때로는 멍거마저 제외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의사결정의 순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울 속의 자신과 함께 결정했다고 농담처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런저런 종목의 투자 권유를 받아서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고 힘듭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 고민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어리석은 자만이 바닥에서 사서 천정에서 팔려고 한다. 주식시장이 최저점을 기록하고 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이번 약세장의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 이미 지나간 고점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이번 강세장이 천정을 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해한다면 누구도 약세장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강세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언제가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할 최적의 타이밍인지 감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의 정점과 바닥은 만들어진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의 격언 네 가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량주인 좋은 주식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좋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이유들에 대하여 계속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금융장세로 인하여 주가가 연일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오는 기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의 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격언 중에 노련한 투자자는 돈을 버는 것은 어렵고 돈을 잃기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격언도
가슴 깊게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힘으로 생각하라는 부분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거울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한 것처럼 누구한테 투자 권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천정인지 알 수 없고 예측도 힘들기 때문에 세계적인 1등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장기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정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격언이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에게 공감이 되었나요? 공감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박정태 저자의 월가의 지혜 투자의 격언 365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